그리고 도감도 파송했습니다. 도아데도 파송했습니다. 사대교도 파송했습니다. 빌라델비아도 파송했습니다. 나우디교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세웠던 이 여섯 교회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흔들을 쳤다 소개하셔가지고 이 로마의 지도를 참는 이유는 뭐예요? 참된 교회를 만든 주님이 기뻐하신 사랑하는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 행위 여기 강조하는데 이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행위라 그런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건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느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동에 있는 생명의 나무 생물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은 계시록이 그렇게 길지 않은 21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외우시는 게 참 좋습니다. 1장은 전체 서론으로서 밤보슴의 위배의 행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6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20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참 8가지 특징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별지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일곱 가지 편지가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전체에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네 교회가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저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네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 이거의 네 교회가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 세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일곱 교회에 보낸 이 아시아의 그 참 교회 서신, 목회 서신을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이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상의 일곱 교회가 되면은 천상에도 일곱 교회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4장, 5장에 천상에 있는 교회의 예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지 못한 것이 저 천상에 가면 다 그대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 무리가 있지만 우리 지금도 이 천상에서 똑같은 목회자 세미나 바이블 아카데미가 또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송이 들려주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장 이루는 것이 4장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혹시 빈자리가 있다면 이 빈자리는 지금 천군천사들로 주님이 채워주고 계시고 계시고 또 우리들은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천국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로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장의 2장에서는 일곱 일을 떼실 때에 하나하나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난 재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7장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아주 깁니다. 8, 9, 10, 11, 12, 13, 14 7장에 해당되는 이 구설은 일곱 나팔이 불러질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재앙의 모습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곱째 이미 되실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째 되는 그 나팔 재앙이 있을 때에 그때도 또 하나의 일곱 개의 이 그 주발 모양, 사발 모양, 이 볼이라고 그러죠. 이 대접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일곱 그 주발 혹은 이 그 대접이라고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말에서 번역하는 그 볼. 이것은 15장, 16장,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6장, 7장, 그리고 중간에 7장에 걸쳐서 그리고 세 번째 재앙되는 대접이 또 2장에 걸쳐서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 18장에서는 이 일곱 재앙, 21개 재앙의 연속입니다만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이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녀는 모든 타종교, 또 우상숭배, 또 사이비 이단, 이거를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뒤에서 뒷조정을 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음녀가 마침내 17장, 18장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세워주시는데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중행에서 결박이 돼요. 그 결박되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가 이제 그 무중행에 있던 사탄이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 식빵이 되는 주목적인 문단이 그에게 영원한 둘째 사망에 차기 위함인데 그 하니까 천년 왕국 동안에도 여기에 가짜 성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겉으로는 성도인체 하면서 속으로는 사탄에 대한 향수심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중계에서 잠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다가 풀어주시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통 함께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사탄을 잠깐 이 석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탄이라는 존재, 바벨론 음녀라는 존재, 옛용 옛뱀 이것이 큰 사라지고 죄라는 것이 다 이제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백보자 심판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제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 구분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해서 마지막 21장, 22장은 회복된 에덴 동산 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사역도 그러시고 우리 지금 사역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고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도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인데요. 이것이 우리 성경의 마지막 비전, 곧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모습에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소망을 꼭 모든 교회, 일곱 교회는 세계에 있는 모든 흩어진 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일곱 인물들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자체가 일곱 개 기적이 나와요. 또 일곱 개 예수님께서 내가 뭐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일곱 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해 주시고 이 모두 일곱 마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도 그렇게 일곱 이렇게 잘 읽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일곱이라는 게 몇 번 나오냐? 제가 세어보니까 17번 나와요. 17. 보세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인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재앙이 있어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금축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일곱 영이 나와요.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일곱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일곱 뿔이 있어요.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있어요. 일곱 우레가 내립니다. 일곱 머리가 있는 용이 있습니다. 일곱 면류관이 있어요. 일곱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 산이 나와요. 마지막 일곱째가 일곱 왕이 이렇게 분명해요. 이게 일곱, 다 일곱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 게 뭔가 하니 일곱 번이나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 일곱 번이 나와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또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장례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고 이 장례식 때 보면 전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다가 타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왔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인다. 세상에 오는 자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인종 가까이 신방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시고 대충 이렇게 옵니다. 한 이틀 오면 되겠다. 이분 주말을 보면 되겠다. 또 옵니다.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그 가시는 걸 이렇게 인종 예배 때 보면요, 천국에 가시는 분들, 지옥에 가시는 분들 무슨 특별한 표정. 그렇게 교회에서만 오르게 하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셨던 그런 사람들 가실 때 보면요, 영 아니야.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니야. 허죽기 싫어서 막 아동하고 악을 쓰고 그냥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권사님께 정신 좀 차리라고, 회개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주님의 천국 가시는데 이 뭐다 치시자고. 사탄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단 치면서 깨우시면서 감사하세요,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주님 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오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할 때 눈물이 막 흘러내리시다. 그렇게 이게 해안으로 가시는 분들 환각기가 있어서 얼굴이 흔해요. 근데 이제 처음 가신 데 보면 이 모든 환각기가 싹 없어지고 세상으로 돌아오는 모습들, 그런 장면을 그런 복귀자들 성도들 볼 때 참 감사해요. 주 안에 주는 나라 참 복이다. 14장 13절입니다. 또 누가 복이 있냐면 16장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막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막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예복을 꼭 입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이렇게 보시면요.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가발을 쓰고 다녔어요. 가발을. 그 귀족들이 가발을 써요.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경에 따라서 없는 있는 백작에 있는 옷이 있고 또 무슨 뭐 다른 경이 있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경으로 유명할 때 그 옷까지 예복을 주거든요. 그 제복이 있습니다. 유명해요. 뭐 그런 제도가 오늘날도 우리 졸업시대 보면은 박사가 있는 가운데 있고 석사가 있는 곳이 있고 이 학사가 있는 곳이 다 영국의 그 귀족 제도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제목의 역할을 좀 해. 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오실 때는 이 장지의 천막을 받을 때는요 천막인 자가 천막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특시도 같은 예복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남자는 특시도 같은 예복을 딱 입고 그거는 우리 지정한 양복점에 가면 그 사이즈만 얘기하면 그 특시도를 위해서 다 단체로 재고 그걸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 오시는 분을 보면요 다 똑같은 특시도와 그 사이즈 똑같아요. 그게 그 잔치 주최하는 쪽에서 제공하는 그 예복이에요. 또 여성들은 이브닝트에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무도회에 참석하신 분, 그 잔치에 참석하신 분들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의상과 그 매너와 그 음식과 음악과 무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이게 이제 귀족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 잔치에도요 주님께서 반드시 예복을 이렇게 제공을 해요. 저기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이 빈자리를 채워라 이럴 때 반드시 예복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예복의 공간이 우리에게는 새마포 옷이에요. 믿음의 옷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예복을 주님께서 제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반드시 가야 되는데 청함을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오너라. 19장 9절에 그렇게 또 20장 6절에 보니까 이 다섯 번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부활.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죽잖아요. 죽는데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지마를 받고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 우리가 부활되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을 해서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랑과 된 땅에 우리가 입성하는 이 자리를 보게 된대요. 여섯 번째로 2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 말씀하면서 그 사랑과 된 땅에 입성하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효도 제일 최고의 행동은 뭐냐면 부모님과 하여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중요한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이 자식을 천국에 입성시키는 만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다시 먹는 부모들이 많아요 오늘날. 저는 뉴욕 맨하탄에서 20여 년 동안 미주 기독교 방송 KCBN에서 신앙 상담을 했어요. 늘 월요일마다 가서 맨하탄에 가서 거기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신앙 상담을 합니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참 질문을 받고 바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버드, 프린스턴, 이 고민들을 얼마나 어려워하십니까? 또 그걸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과외도 시키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또한 좋은 책도 사주고 그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애들이 하버드 간다고, 예일 간다고, 프린스턴 간다고, 무슨 콜롬비아 간다고, 그 학생들이 다 천당으로 갑니다.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과연을 시켰습니까? 얼마나 애들을 천국 가기 위한 그 가정교사를 드리고 학원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지옥 갈 걸 생각하는데도 잠이 옵니까? 밥이 먹힙니까? 아담을 쳤더니요,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났어요. 방송국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 옥사님 그 말씀 들으니 그 말씀 받는다는 거야. 내 우리 부모님 표단다고 뭐 용돈 드리고 무슨 고기 사드리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보내라는 건 세례를 받게서 천국에 보내라는 건 이만큼 효도가 없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들 위해서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먹고 다 그러는데 애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한 부모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 헌신을 해서 얘기해야 공부자에서 하버드 대학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거 꼭 가야 된다. 예수님이 꼭 궁금하게 해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 다음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아이들 그런 저절로 하나님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마지막 일곱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22장 14절에 나와요.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따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예고, 이 세마포가 흠집을 안 돼요. 이게 때가 묻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가야 돼요. 저도 뭐 이런 간증은 잘 안 합니다만 요즘 날 저기 서사라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100주년 기념을 꼭 와서 좀 세미나를 좀 들으시라고 해서 제가 하루 전날 참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사라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판 스웨덴 보로와 같이 아주 뭐 기도만 하시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툴을 그렇게 여러분 하셨다고. 딱 그분이 지금은 교회도 가봤거든요. 애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적으로 내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대한 변두꾼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시지만 이분의 그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많아요.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저 이 모태신앙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어요. 체험이 없다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슨 특별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독특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애를 썼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해주셨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청교도 신앙으로 저를 기르시면서 주의 종으로 그냥 헌신하셨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나시민으로 뭐 더럽고 지지를 하고 몸만 지배하고 술, 담배 그거는 쳐다보지도 말게 만들고 마약 같은 거 난 지금도 마약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약 천국 미국에서 40년을 살면서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악은 뭐해를 버리라 그 말씀 때문에 그런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신앙 간증하시면 또 이렇게 그 어디 가서 집회 같은 데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양패하다가 두목하다가 뭐 바울처럼 무슨 뭐 빚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간증을 제가 듣는데 간증거리가 분들 많아요. 하루도 부족해가 이틀씩 하는 분이 많습니다. 새롭게 가서서도 방송 출연해서도 막 이틀씩 해요. 저도 막 15년 전에 그 방송국에 출연하라고 해서 가서 그 뭐 못한 얘기를 하니까 또 2편에 또 그 방송하대요. 또 저기 CTS에서도 저는 홍보를 향하여 그 방송국에 출연하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도 뭐 한 편을 가지고 부족해서 2편으로 하대요.
그 간증을 하던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도 그런 간증을 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 그걸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편 마음속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니 사명해라. 내가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죠. 너는 하나님 잘 믿을 거니까 성경책 잘 읽고 평생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에 심히 참석하고 하니까 꼭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걸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님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7살 때 주님이 처음으로 제게 보여주시다. 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일을 저희들 학생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고 주일 아침에 학생의 성령도 있었고 그리고 주일 끝내면 학생들이 참여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때 그 많은 고등학교 때에 입시 공부한다고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다들 뭐 학원 가고 이럴 때 나는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 안 했습니다. 절대로 세상 공부 안 했어요. 주일만 하고요. 그 뭐 하루가 우리 공부가 쉬어도 석차가 뭐 백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교에서 제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절대 주일날은 제가 세상 공부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0월달에 와 주님께서 그 강당에서도 빛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게 분명해서 남들은 다 보지를 못해요. 제게만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그때 워낙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군대를 가야 되겠습니까?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오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경북 고등학교 이 대구 경북고등학교는 전부 다 서울에만 가는 학교예요. 뭐 우리 동기만 해도 250명이 서울대 그런 논문학교인데 저도 뭐 종교에서 10년 안에 들었으니 서울대도 뭐 법대도 좋은 성적으로 제가 갈 수 있는 성적인데도 저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대 가서 나는 신학을 전공하고 그 전공으로 명문과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것을 공부하고 또 철학과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두 개가 있어요. 철학도 하고 영문과도 하고 그 치기록 저는 이산들의 그 종목을 운영하는데 다 했어요. 그다음 그렇게 기업이 학교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전대 하나님은 그런 책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또 제가 아주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가볍게 했으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주님 성회십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 성회십니다. 막 깨를 썼더니요. 반대편에 내가 큰 그 터널과 같은 흑암의 곳으로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막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곳에서 밑으로 저를 밀어나와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요. 야 하나님 제가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두 분이나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주님 모습을 좀 보면 안 됩니까? 모세도 보니까 주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때를 썼더니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면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못 봤습니다. 뒤에 긴 모습만 봤어요. 그래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주님, 저도 그런 체험을 할까 안 됩니까? 했더니 골반에서 기도하는 저를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거는 내 눈으로 이것이 무슨 우리 주님의 무슨 부분이고 무슨 부분이고 이거를 뭐 마치 코끼리니까 장님이 이렇게 코끼리 만지듯이 그런 이상으로 정말 무섭지 않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것이 방 안에 확 차면서 제게 교회에 오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 됐습니다. 아, 이제 이런 기도 제가 다시 하나 할게요. 예,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나하고 나서는 그 다음 제가 무슨 기도했냐면요. 좀 저보고 천국, 지옥에 좀 가는 그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스웨덴 고르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그 기도만 한다면 막 그냥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서 그분은 위대한 과학자 아닙니까?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스웨덴 고르고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좀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는 그나마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혀 뜻지 하지 않는데 5년 중 지냈을까 하나님 저를 천국을 이렇게 배에 가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용을 취해가라 꼭 우리 에스겔처럼 그 발간각에 있는데 그의 용을 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군장이 데려가시고 많은 기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고 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 있는 내가는 네시에게 찾아가서 그 이사야 53장 읽고 있는데 그것 좀 알려주라 해서 주님께서 그의 영을 끄떡 들어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보내셨잖아요. 이런 현상이 영적인 이동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요 제트기보다도 비행기보다도 KTX보다도 훨씬 빠르게 주님이 이 장소를 옮겨주시거든요. 그거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움직임을 받아요. 근데 제가 막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가는데 야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가 자잘하는 소리를 제게 들려주시는데 물소리, 폭포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학적으로 제가 깨닫고 배웠는데 우리 인간의 귀라는 게 진동이를 탁 떨면 우리가 잠이 이렇게 뜨면 16번 1초에 16번 뜨는 고소리부터 시작해서 2만 번 뜨는 고소리만 우리에게 들린대요. 그보다도 낮은 소리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2만 번 이상 들리는 소리 우주의 소리 보내고 못 듣습니다. 우리 귀로. 그러나 여기 컴퓨터로 조작하면 우주의 소리가 지금도 잡히거든요. 나사에 가보면요 우주의 소리를 잡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 사단계 지휘했던 신경원 교수님 그분이 갔다 오셨어요. 그분이 거기 특별 취임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취재하고 오셨는데 나사에 가면은 우주에서 계속 뭐 신호가 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라서 가서 오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주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주가 돌아가는 작은 소리가 우리 귀에 지금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제 몸은 지금 자고 있는 걸 보여요. 쫙 올라가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는 소리가 들리고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는 주님하고 빵빵 짓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거는 15번 이하 들리는 이 소리가 우리 귀에도 들리잖아요. 또 우리 눈은 얼마나 이게 제한이 되길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요거를 가시광선이다 그래요. 우리 무지개색 일곱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는 프리즘으로 해서 이게 프리즘으로 지금 일곱 색깔이 나타나 그것만 보입니다.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보다도 주파수가 적은 적외선 또 많은 자외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방에도 많은 전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KBS, MBC, YTN. 근데 이거는 채널을 통해야만이 이게 보이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그만큼 제한이 되죠. 귀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은요, 이거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이렇게 딱 데려가시는데, 제가 봤던 그 천국은 저를 이렇게 안내했던 천사가요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 여러분 아시나요? 천국감에 그분들이 명찰도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그 슬도 아는데요 딱 가면 알아요. 아 이분이 내가 그렇게 학부 때부터 전공해서 논문을 썼던 이사야 선생님이구나. 아 이분이 엘리야 선생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요한 선생님이구나. 아니 그렇게 만나. 이 그냥 알아줍니다. 영적으로 알아줘요.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선배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 위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칼빈인지, 누가 루트인지, 우리가 직접 대면에서 못 봤던 게 그림으로 통해서 봤던 그런 분들인데요. 추억감은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세 분들을 천국에 투어를 시켰는데, 지옥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기억은 문턱으로만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 서사람 목사님, 와, 이거는요, 어떻게 그래 봤냐고, 내가 그 책도 보고,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은요, 자기도 천국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7년 동안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를 비우고, 회개 기도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까, 은혜로부터 주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지금은 뭐, 자기는 그냥 기도만 했다면 수시로 그렇게 갔다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영적인 치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얘기가 저는 100% 받아들여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도 일곱 패턴으로 나왔어요. 각 교회마다 일곱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요. 첫째로 본 거는 이 편지를 지금 주시는 발신자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는, 누가 받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이 교회가 정말 잘했던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 교회가 칭찬을 받을 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아, 이를 이런 점은 단적으로 증명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교회 주신 그 훈계의 말씀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각 교회 받아주신 것이 이것을 잘 지키면 주시는 약속,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분명하고 있습니다. 귀는 자는 들지어다. 우리 개혁과 개혁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우리 본래 원문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러니까 그냥 ear가 아니라 ear who has the earth. 이게 우리가 hear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이게 빠져 있어요.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경이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일곱 패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서문화 교회하고 여섯 번째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은 있지만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 두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서문화 교회 칭찬을 하십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칭찬은 필요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일곱 패턴이 기본인데 어떤 교회는 다 있고 어떤 교회는 여기서 한두 가지 빠져 있고 이런 차이지 그런 식으로 계시록이 다 이렇게 2장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2장 3장으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걸 좀 한 단어 또 한 구절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 역사고 이게 오늘날 현실에 있는 교회 모습이고 아멘. 그 현실의 내 모습으로 다 여기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일곱 교회 패턴 다 공부하시고 나왔던 질문이지만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패턴을 살고 계십니까? 서문화 교회 패턴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빌라델피아 교회를 개인 모습입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면요. 일곱 교회에 나오는 공통 패턴에 다 똑같이 나오는 한마디가 있으니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행위. 여러분, 본문 말씀 제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읽으며 이 행위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행위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행위 work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얼마나 행하는지 이것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8절에도 보니까요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 있다가 마지막 주신이가 이랬는데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말라 벌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님은 여기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이하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아는 게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14절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와 하늘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하고 행위에 대한 여기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3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보니까 이 4대 교회도 1절에 보니 일곱 교회를 가지시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잖아요. 3장 7절 이하에 여기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라오디가의 교회에 나오는데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일곱 교회가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첫 번째 기준이 우리가 믿는 대로 얼마나 행했고 얼마나 실천하고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았냐 이거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야,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그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한 4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참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참 매주 금요일마다 철학기도가 있었어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가 이 철학기도를 자주 인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기도에 대한 향수심과 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자마자 저는 이제 금요 철학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미국은 아무 교회가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미국 교회도 철학기도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참 철학기도도 안 하고 무슨 신앙생활 하나 미국 사람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또 400명 모이는 우리 장로교회 예배를 접근이 참여했어요. 그런데요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400명 그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커. 어? 그만큼 아멘 소리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믿음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하는 그런 믿음 같아.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전도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찬송을 불러도 뭐 그렇게 힘있게 부르지도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제가 미국 가자마자 4개월 만에요 미국 150년대 장로교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영어도 뭐 잘 그렇게 뭐 유창한 영어도 아닌데 한국에서 그냥 감사하다가 온 수준 어? 그 정도 영어인데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것은 어느 미국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하고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 당신이 쓰는 언어가 우리 영어하고 비슷한 발음이 많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뭐 주의 영어를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냥 영어하고 비슷한 우리 한국 발음으로 몇 단을 알아듣다 그런 뜻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저는 영어를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저 할머니는 우리 그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내가 영어하고 비슷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담임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크게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 아멘을 잘하시는지 그분들이 가르친 대로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통성기도도 제가 가르쳤고 신방하면서 우리 한국 시대로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참 건축했습니다. 그때 같이 오신 우리 장로의 신학과 지금 은퇴하신 우리 한승훈 교수님이신데 요즘 날 전화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 교수님 모시고 내가 그 미국 장로에 가면서 늘 우리 주일에 함께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특송하고 이랬던 참 미국 교회 150년대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미국 교인들이 기도는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안 하고 또 미지근한 그런 믿음 같아도 참 존재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분들은 딱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30%는 자기 수입이 아니에요. 딱 돼가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꼭 구제비를 따로 이렇게 하더라. 성교비나 구제비를 따로 이렇게 정해요. 그 제가 미국 유학생활 할 때에 그런 몇 분들이 자기들 구제비를 따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또 제가 거기서 이렇게 또 좀 그 큰 돈이 좀 필요하실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예산이 따로 있어요. 각 집집에 보면 그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제 한 나머지 한 10분의 1을 가지고 그분들이 휴가비로 저축을 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미국은요 구두를 수선하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꼭 한 달 아니면 석주 휴가 딱 하고 갔다 오십니다. 그 휴가를 꼭 즐기는 그 문화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참 이분이 정직해요. 얼마나 정직한지 저를 미국 가자마자 운전을 가르쳤던 그 장로님 그 집안은 메리후 집안인데 그 태평양을 대생을 건너서 미국의 플리머스 호를 타고 메이플하고 호를 타고 갔던 그 집안의 자손이에요. 미국을 처음 건설했던 그때 102명이 갔거든요. 102명이 건너가서 가면서 한 명이 죽고 101명이 이제 상륙했는데 102명을 기념을 해가지고 지금 또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면 102층입니다. 그게 청교도들 처음 청교도들 그 120명을 기념해 102명을 기념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죠. 여기가 인천인데 인천에서 1902년도에 우리나라의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노동인이. 일본을 거쳐서 간 게 102명이에요. 어떻게 그 숫자가 꼭 같은지. 그 제가 2002년도에 100주년 기념날 때, 한인 이민, 미국 이민 100주년 그 기념사, 이거 책을 제가 역사를 썼는데, 그걸 하는데 하와이 가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1953년도, 53년도가 바로 이분들 하와이 이민 간 지 5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때에 하와이 주지사와 이승만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특별한 우리가 이것을 기념을 하자 하고 세웠던 학교가 여기에 지금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인자 더하기 하와이 할 때 하 붙여서 인하대학이 된 게 지금 이제 70주년이 올해가 됐는데 저 3년에 7주년이 됩니다. 오늘은요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메가드 장군이 원수죠 원수 파이어스타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을 끝나고 몇 분이 자유공명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오신 우리 황홍사님도 오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집니다. 요즘 날 올라가서 그 메가드 장군 공장 그 앞에서 애국가 사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아침에 다시 한번 모이자고 그래서 아침에 지금 11시에 이미 기도 지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바이블 아키빙 끝나고 가겠다고 해서 5시 떠돌리고 했어요. 오늘 참 고마운 말이에요. 이런 날을 국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미국에 있을 때 보니 메가드 장군 동상을 끌어내리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북한에서는 가천뜰인지 모르겠어. 그분 안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다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때 6.25 때 저기 낙동강 전선 그걸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유해군이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쭉 이제 해서 서울을 3일 만에 수복을 하고 9월 28일 날 수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절을 가지고 북한까지 가서 신주, 안문가, 일사부대 때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래서 만주단까지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었죠. 그랬던 참 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나대야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말 기독교적인 그리고 그분들은 예배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연중 설교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리 한 개인으로서 이 연중 설교집을 낸 것이 제가 최초로 그래요. 1990년에 말씀의 생활화 52주 예배 설교문을 싣고 거기에 보면 교동문은 뭘 하고 참회기도는 뭘 하고 그리고 또한 또 찬송가는 몇 장 몇 장 부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예배 부름 그 교동문을 몇 번 하고 다 실어가지고 누구든지 병원에 있든지 군복문을 하든지 선교사로 계시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예배문과 설교문을 한 책에다가 연중 설교집으로 담은 거예요. 그 책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신학대학에 제 책이 다 있대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미국에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활화 1집을 내고 2집에서는 기도의 생활화 내고요. 3집에서는 믿음의 생활화 내고요. 4집에서는 찬양의 생활화 내고요. 5집은 예배의 생활화 연중 설교집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계속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저는 제가 그 미리 설교문을 작성하고 예배문을 작성한 것을 제 지인들과 또 이렇게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데 요즘은 카톡이 또 있어가지고 카톡이 나올 때는 카톡을 통해서 다 보내는데 매주마다 제가 한 2,000통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내는 게 이게 카톡으로 10명씩 단독을 끊어서 보내야 되니까 10명씩 해서 그것도 보내고 하는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다 그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2,000명씩. 많은 분들이 반응이 옵니다. 또 주일날에는 동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저희 또 안 사람이 또 그거를 한 300여 정도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사이예요. 이 사이를 한 40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주신 말씀을 그냥 함께 나누는 거니까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대로 신과 은사는 받으면 나누는 게 되지 않습니까? 나누는 게 우리 계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 저번에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그리시는 이가 해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이 각각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만이 에베소에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게 4대 교회, 빌라델비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 여기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랬는데 일곱 별이 뭐겠습니까? 네, 일곱 별이 바로 일곱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1장 20절에 제가 읽죠.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또 일곱 초대는 일곱 초대니라 교회니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여기서 있는 별이라는 게 바로 일곱 교회를 섬기는 사자라는 말을 우리 어디를 보면 메신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그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엔젤이라고 해요. 엔젤, 천사.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일곱 교회에 보내는 엔젤, 천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 다 있는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보냈는데 이 목회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신학교 제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목회자를 다 지금 세워주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천사로 이렇게 사자로 엔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 한 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여기에 우리의 해당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촛대 사이로 걸리신다 이제 이 촛대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게 교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걸리신다는 게 신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운영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승리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또 여러 가지 어둠으로 이렇게 덮여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은 이 승리에 운행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신방하시고 우리 주님이 경영하시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아 우리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호산나 교회, 샘물 교회, 일반 교회 우리 주님 오늘도 운행하시고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목회를 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신부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하시는 그 목회 우리들은 협조하고 그게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고 이것이지 사실은 성교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시고 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걱정이시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면 내가 아까도 저는 몇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가 연결되어 있듯이 지상의 일곱 교회와 천상의 일곱 교회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충분도 70절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요한이 밤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 준다면 에베소교의 사장에게 준다. 바로 이 엔젤, 목회자. 이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이 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도르노 소원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두 명 제자에서 일곱 명으로 불다가 열두 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잘 하셨습니다. 1대 목회자, 에베소 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대 담임 목사인 누군가니 여기에 아볼로를 파송해서 아볼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의 세례를 몰랐던 분이에요.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신학자였는데 이 성경 세례를 몰랐던 분이에요. 그래서 3대 목회자로 파송한 분이 바로 누군가니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 후조까지 보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4대 목회자가 누군가니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이 교회 파송해서 그분이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구임으로 떠맡은 분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십자가상에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삼으라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모시고 AD 한 50년대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다가 50년 지나가서 이제 마리아가 노년기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분도 한 70년 사셨으니까 적게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 가니? 에베소에 간 겁니다. 왜냐?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가. 에베소라는 뜻은 말이죠. 그게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파리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로 300년이나 이렇게 있던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모시고 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잘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보면요. 에베소 참 좋습니다. 육작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이 에베소에 권면했던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은 에베소에 목회했던 그 내용이 나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체포하기 직전으로 이제 갔던 길인데 에베소를 지나시다가 에베소 마을에는 못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또 체포와 아데미 우상을 파는 사람들의 또 위협이 또 있을까봐 마을에는 못 들어가시고 거기에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의 장로님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마당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내가 한 가지로 3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목회를 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체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우리 얼굴을 못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만남을 생각해서 그들이 밀레노 해변에서 없는 그들이 함께 울었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그 사도행전 18장에 한낮으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간구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 얘기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이 교회를 훗날 사도 요한이 맡아가지고 교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신학교를 해서 그 이랬던 그 6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서문을 가서 개척하겠는데 그분이 폴리카비였어요. 그리고 보가모도 파송했습니다. 두아데레도 파송했습니다. 사대교회도 파송했습니다. 빌라델비아도 교회도 파송했습니다. 라오디교회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세웠던 이 여섯 교회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편지를 쳤다 소개하셔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했던 이유는 뭐예요? 참된 교회를 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그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행위 영역이 강조하는데 이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행위가 발현된 그런 교회를 세웠다. 이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이제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야 되는지 또 이 세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왔습니다. 현재 말세 주말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설거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가 지금 이 해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때인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지금 남았는지 이런 모든 내용도 함께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록 공부를 할 때 이 계시록이 너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요사하는데 지금 이때마다 한국교회가 계시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잊지 마시고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두 주 정도 우리 했어야 될 곳을 우리가 지금 보름이나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새로운 메시지가 오늘 아침까지 막 제게 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오늘 제가 좀 일찍 나서 서파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표제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톡 막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다 지금 여러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막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만 점심 먹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첫사랑을 해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첫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이지. 또 우리 주님의 본래 뜻을 잊지 말고 하라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본질을 다시 찾아가는 거지.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딱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야 사무엘아 사무엘 목사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금수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회개해라. 그거를 회복해라. 그럼 그 회복하는 마음이 뭡니까? 막 그 뭐 질문한 소문을 아시면 내가 귀들 계속 했다니까요. 그 막 우리 주님 말씀 막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 오후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그냥 그냥 기억하십시오. 1장은 전체 그 서론으로 20절에 예수님의 밤새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이렇게 그리고 알파 오메가라는 게 주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가 1장 8절을 보면 주 그냥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 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2장 3장은 지상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다 대표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천상에 있는 일곱 교회라는 표현은 천상이 낮잖아지 않지만 이 지상교회가 짝을 이루는 천상교회 예배 모습 24상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내 생물이 나옵니다. 그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장로들 24장로들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여서 24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예수하는데 자주 하나님의 종들이 분별만 받을 정도로 최고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이 금유관을 받은 것을 다시 벗어가지고 We are not unworthy. 우리는 이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칭찬과 모든 상급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이거를 아 내 것 아낀 말 복귀시 아니라 천당에 가니까요. 이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야 우리는 이거는 무익한 종이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시 맡겨주셔. 이런 천상적인 모습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까?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다 우리 신학교 때 이 찬송 열심히 부르면서 1970년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요즘 한국 신학교는요 이 3절 가사를 잘 안 부른대요. 부른다 하더라도요 거꾸로 부른대요. 멸시천대 아 이것은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천명 이상 된 교회 부목사로 가겠습니다. 농어촌 교회 10명 이하 모인 교회 뭐 사례금도 한 30만 원 주는 데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 가서 10만원 하면은 100만 원 거치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영광과 존귀는 우리가 받을 테니 멸시천대는 예수님이 계속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렇게 노래 부르면서 신학생들이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후배들이지. 근데 우리 후배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멸시천대는 제가 받고요. 영광 종이는 우리 주님이 말을 그렇게 하면 생활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문제 우리 좀 심각하게 우리 일곱 개를 공부할 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오전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식사하고 어쨌든지 한 3시쯤은 제가 이제 출발해서 자유공간에 가서 오늘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 2장 3장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오후 시간까지 일곱 교회의 교회 활동 잘 공부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